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도 오늘 예배 시작하며 먼저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며 나갑시다. 세계 곳곳에서 전쟁의 소문이 끊이질 않고 또 지진과 같은 재해 소식들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이 나라가 오히려 머쓱할 정도이지만 아무 일 일어나지 않는 우리의 일상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오늘 그러한 가운데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은혜와 자유를 주신 하나님, 그러한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언제나 주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오늘도 우리의 유일한 산소망이 되셔서 그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감사와 찬양의 고백 우리 합심해서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의 아버지가 되셔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호흡 있는 모든 자들이 함께 나와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배하며 찬양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지진의 공포와 전쟁의 공포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오늘도 이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의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그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며 주님을 바라보며 나갈 때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은혜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심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환난 유일을 만날 큰 도움이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구원이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홀로 예배하지 않게 하시고 이러한 형제 자매들과 기도의 동역자들을 보내주셔서 함께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이며 예배하며 나갈 수 있게 하시니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며 우리를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인도하셔서 오늘도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을 찾으며 구하며 예배할 수 있는 자리 이 은혜의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한 분만 온전히 높이며 예배할 때에 우리 각종의 심령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온전히 우리를 만나주시고 새롭게 하심으로 주님 주신 은혜와 소망을 누리는 복된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갑시다. 오늘도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과 같이 우리의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함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약속해 주신 그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를 찾을 때에 주를 부를 때에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 중에 거하시는 주님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이 오후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달라고 우리 다같이 주님 부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이 주를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과 같이 우리의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갈급한 심령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구하며 찾으며 부르며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심령 깊은 곳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대로 덮어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주를 찾을 때 주를 만나는 이오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우리의 찬양 중에 거하시는 그 주님을 볼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기울여 나가게 하시고 오늘도 주를 우리로 바라볼 때에 우리의 소망이 되셔서 우리를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며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신과 하나님만을 기대하며 바라며 소망하오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요 시간 사랑하는 주의 젊은이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모하며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한 영혼 한 영혼의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오늘 온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를 찬양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번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바라나이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 염려하잖아도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나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나를 한 번만 사랑하기로 고백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마음 다시 한 번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전심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주님 이 시간 온 마음 다해 주님 한 번만 알기 원합니다 주만 섬기리
그렇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한 분만 사랑하기로 주님 한 분만 더 알아가기로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이 예배 자리에 모인 우리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찬양 가운데 하나님 함께 거하여 주셔서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주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여러분 찬양에 능력이 있다 힘이 있다라는 말 들어보셨죠? 안 들어보셨나요? 네, 찬양에 힘과 능력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죠?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선포하고 노래하는 그 찬양에 놀라운 능력이 있다라고 힘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왜 능력과 힘이 있을까요? 뭐 많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로는 그 찬양이 어떠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노래하기 때문에 힘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행하실 것을 노래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찬양에 힘이 있다라고 믿어요. 오늘도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 앞에 찬양할 텐데 내가 노래하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가 계속 노래하고 그러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일하실 것들을 우리가 노래할 텐데 그것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힘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며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시간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며 주님 한 분만 찬양하며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해 할렐루야 대적 앞에서 나 외치네 찬양해 할렐루야 믿음으로 선포해 찬양해 할렐루야 찬양의 무기 주셨네 찬양의 할렐루야 주님 승리하셨네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찬양해 할렐루야 찬양해 할렐루야 내 온 마음을 다하여 내 온 마음을 다하여 찬양해 할렐루야 어둠은 떠나가네 어둠은 떠나가네 찬양해 속에서 찬양해 할렐루야 두려움은 사라질 것입니다 두려움 사라지네 우리 폭풍 중에 폭풍 중에 나의 영혼 찬양해 소리 높이네 주의 노래 들으시네 고난 속에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 그 놀라움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Sing a little lou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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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ng a little louder, Sing a little louder.
우리 찬양 가운데 놀라우신 그 능력과 힘으로 임하시는 주님, 우리의 찬양의 무기를 주신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한 번만 찬양 받으시옵소서. 내가 있기 원하네.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주의 놀라운 손길,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나의 말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주님의 말씀 이루시네
할렐루야. 주님 한 번만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방금 노래한 그 가사처럼 우리 주변 분들에게 이렇게 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당신이 있기를 원합니다. 서로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세 사람 이상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당신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주님의 손길 안 닿은 곳 없네. 주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우리에게 하늘의 비밀 알려주시네. 어둠 가운데 있던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의 말씀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영광 비춰주시네. 말씀으로 아버지 마음으로 나 달려갑니다. 나 돌아갑니다. 말씀이 가사를 생각하며 우리 믿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아름다운 곳 없네. 주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우리에게 하늘의 비밀 알려주시네. 어둠 가운데 있던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의 말씀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영광 비춰주시네. 주님 뜻대로
주님의 그 놀라우신 뜻을 우리 가운데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미국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보여지는 예배 아니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 아니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주님
우리 그 자리에 앉으셔서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노래하셨습니다. 주님 앞에 찬양한 그 가사대로 하나님 이 시간 단에서 말씀이 선포될 텐데 하나님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통해서 예배하는 삶, 나의 삶, 나의 모든 뜻을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전하시는 우리 조상신 목사님 가운데 주님, 주님에게 놀라우신 은혜와 성령이 함께하여 주셔서 단에서 선포되는 놀라운 그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고 아버지 그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주의 말씀을 선포하실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 가운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제가 듣는 여러분 자신들도 하나님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발걸음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시간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주여.